오늘따라 여러분들 사랑스러운데요. 가자. 꽃이 자라온 초록 세상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게 설령 견디기 힘든 일이라도 자신을 믿어 그리고 일어나 세상을 봐봐 어느새 큰 나무가 돼 있는 너 너에겐 지치고 힘든 일이었지 우습게 여겼던 내가 했던 작은 일도 너를 알려준 하늘이 내겐 없어서 눈물을 흘려도 너만은 웃을 수 있게 연초도 겨진 날 걸어갔던 길도 힘겼을 때 일어났던 일 그림이 돼 힘이 돼 자꾸만한 넥타이 두고두고 놓고 기억이 돼 나의 과거 먹구름과 비바람은 가고 기억이 남는 것은 나의 친구들과 학교 그래 힘들긴 해도 좋았었지 그때로 돌아갈까 글쎄 우리 사랑하는 게 서로의 무게를 주며 미워할 때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것 너를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내 삶 속에 우리 영원하다고 너도 못해 세상이 작은 것 그때를 생각해 아청구장이야 잘할 거라 말했잖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슬픈 일 없기를 당당히 기대서 길을 기도해 험한 길을 안도록 그리고 약속해 나도 너의 깨끗한 마음 변치 않도록 네가 뒤로 슬픔을 다 알 순 없지만 같이 있고 나라 하늘 멀리 높이 외로워 마주에 아무도 없다고 그게 아냐 우리 네 맘에 있다고 살아가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어 서로의 무게 지우려 미워할 때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거 아름다운 내 삶 속에 우린 영원하다고
귀엽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안녕해 주세요. 안녕, 안녕해요. 야, 어제보다 밝아졌어요 분위기가. 자, 저희 신화 여섯 명이 그동안 낳은 아이들입니다. 네. 저기 끝에서부터 이러시죠. 예. 되게 사실 같다. 사실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 이제 어린이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어린이 친구들 조심히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어린이. 이쪽 갈까요? 자. 잠깐만. 나 눌러. 아, 저기 내 딸인데. 이름이 뭐야? 희주요. 희주요? 희주 되게 예쁘다. 희주 몇 살이에요? 희주 머리 누가 해줬어 예쁘게? 엄마. 엄마가 해줬어? 희주 한번 웃어봐요. 엄마 사랑해요. 너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 희주야 여기 지금 다 있는 사람들이 오빠들 보러 온 거야. 오빠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희주는 오빠들 중에 한 명만 좋아해주면 안 돼? 질문을 좀 쉽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희주야 오빠가 질문할게. 그러면 희주가 만약에 놀이공원에 가야 돼. 그럼 여기서 누구랑 가고 싶어? 오빠들 중에? 넌 빼고야. 오빠들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일로 와. 희주 일로 와. 희주 일로 오세요. 울려 그래요. 울려고. 희주 여기 서. 희주 안 울죠? 저기요. 희주야. 희주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야, 유치원 선생님이요?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주야, 유치원 선생님이면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돼. 뭘 잘해요? 네? 자, 아이들. 우리 희주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야, 가자. 오빠, 저 데려다 줄게. 가자. 희주야! 안녕. 희주야! 안녕. 희주야. 지금 도가니야. 희주야 너희들 희주가 나한테 올까봐 질투한 거지? 녀석들. 근데 동아씨, 동아씨는 결혼해서 딸을 낳고 싶어요? 아들을 낳고 싶어요? 먼저 저는 딸 셋 낳아서요 SES 만들 거예요. 딸 셋 낳아서? 앤디씨는? 두 살 때부터 혹살 트레이닝. 앤디 씨는? 저는 딸, 아들. 딸, 아들 하나하나. 전지 씨. 나도 아들, 딸이야. 아들, 딸. 혜성 씨는요? 저는 힘나는 데까지. 힘나는 데까지. 앤디 씨 괜찮겠어요? 힘나는 데까지 나야 되는데? 나는 첫째 아들, 둘째 딸. 아, 그 혜성 씨랑 같이 해서? 저는요, 일단 멤버들이 아들을 다 하나씩 나가지고 그래서 또 신화 그 꼬마를 만들고 싶어요. 신화 주니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 한 여섯 놓고 딸 셋 놓고. 미안합니다. 분위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여기서 다 끊을 거예요. 좋습니다. 씨, 네. 사랑한다고요. 좋아하는 사랑한대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약간 아시대로 기도 아시대로요. 기도. 기도 노래하시네. 저희가 장난스럽게 했잖아요. 네네. 아, 아까 그 웃었던 이유를 말해주세요. 갑자기 딱 마신 거예요.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요? 놀랬어. 근데 에리 씨 더 재밌는 거는 첫 파트잖아요. 웃겨서. 흉내 못 내겠어요. 근데 아까 되게 근데 이런 건 하나 좀 멤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하고 노래를 잘 들려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웃기고 그러면 편안한 이게 뭡니까? 10주년 콘서트에서 편안해. 오빠가 되는 건 알 거야. DVD도 나간 거 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마지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나타나요.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근데 물과 기름인 거 아시죠? 통과 재린 거 아시죠? 근데 둘이 진짜 좋아요. 말로만 그러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지만 둘이 진짜 좋아요. 앵글 지금 둘이 딱 잡혔어요. 와, 어깨도 얼마 안 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뭐
지금 뭐 이렇게 호명하면 우리는 안 나왔다고 좀 막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 릭진, 뭐 우동, 민션 그리고 완디 우동 뭐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저희를 이거 막 소리 지르잖아. 누가 누가 미안해요. 여러분들 여기 무대와 올라와서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다 신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왜 커플을 줘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커플이 뭐예요? 뭐라고? 민성이래, 민성. 민성? 민성 맞아요, 민성? 릭션? 릭진? 릭진? 아니, 민성이 더 많은데, 민성? 민진? 민진이 아니고. 우동? 우동 있어. 우동도 있고 엔진 교우? 있고. 야, 야, 교우. 교우가 나와. 교우 교우. 야. 근데 저는요 혜성 씨를 진짜 사랑해요. 아까 무대에서 올라가기 전에 제 눈곱 꼈다고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멤버들 예. 누군 띄워주고 누군 놀려요? 그럼 말해버려 그냥 터트려? 아니 누군 띄워주고 누군 놀리냐고요. 아니 눈곱은 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아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아니 근데 어차피 나 야 어쨌든 말해버려. 오늘 편집하면 되잖아요. 편집하면 눈곱은 띄워줄 수 있어요. 내가 진정해 진정해. Calm down, calm down. 아니 이렇게 말해놓고 말 안 하면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뭐라고요? 아니 말 안 해도 뭐 어차피 눈곱 말고 있을 게 뭐가 있어? 궁금해요? 전진 씨 눈 동그래졌어 지금. 전진 씨가 근데 정말 눈곱은 귀엽잖아요. 눈곱까지는 넌 진짜 사악해. 눈곱까지는 얘기해도 코털 얘기는 정말 하지 맙시다 우리. 코털 얘기는 이거는 팬들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혜성이 정말 조심해. 이거 얘기만. 아 근데 원래 눈곱 끼면 병원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 갑자기 근데 진지해져요 갑자기 재밌다가. 아니 강아지들은 눈곱 이렇게 눈에 이렇게 그렇죠. 눈곱 끼면은 근데 사실 네. 코털은 이 공기도 걸러주고 좋아요. 공기청정기 약간 해서. 네 그럼 전진 씨가 코털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야 뭐야 이렇게 오늘 근데 10주년 콘서트 무슨 코털 얘기래 지금. 여러분 아니, 우리는 씨 기다린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라고 우리는 네, 코털 얘기 다 해놓고 신화입니다. 제가 좀 혜성 씨 몸이 약한데. 아 못됐다. 아픈 척 하지 마요. 혜성 씨 빨리 치료해줘요. 근데 네. 그때 진이 대답이 더 웃겼어요. 대답이. 네? 대답이 더 웃겼어요. 뭐가요? 혜성이가 네. 야 진아 여기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진이가 아 건들지 마. 나 기르는 중이야. 아 기르는 중이야. 나 길러서 딸 거야. 건들지 마. 그랬어요 진짜. 야 네. 오늘 진이 타겟인데? 근데 와. 저희는 솔직히 이러면서 되게 웃으면서 놀아요. 네. 우리는 신화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오면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세요. 아니 왜 주제가 그거냐고요. 아니 좀 아, 여기서 우리 천주